네, 이제 뒤에 있는 이 사진 보이시죠? 한 여성이 백화점 앞에서 팻말을 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인터넷에 올린 이 사진을 보고 뉴스타파는 취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부산 센텀시티 신세계 백화점을 증축하는 공사장에서 한 노동자가 죽어갔고 그 죽음의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재원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는 부산 센텀시티 신세계백화점 입구. 쇼핑객들 사이로 한 여성이 검은색 상복을 입고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지만 곧 지났습니다. 여성의 목에 걸려있는 팻말에는 한 달 전 아기 아빠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이 다르다 보니까 진실을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시작을 한 거죠. 구금주 씨의 남편 42살 조계택 씨는 지난달 9일 부산 센텀시티 신세계백화점 증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숨진 조 씨는 2년 전 시험관으로 어렵게 얻은 아들을 무던히도 아꼈습니다. 애기 아빠 계실 때만 해도 애기 옷을 세탁기를 안 돌렸어요. 모두 손빨래를 했거든요. 목욕하고 뭐 손도 발도 깎는 거 이런 거 다 아빠가 다 해주시고 항상 그 목욕시키고 나면 그 남아있는 목욕물로 애기 옷 빨아주고 그랬었거든요. 아내는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기 위해 거리를 헤맵니다. 백화점으로, 노동부로, 경찰로. 사실을 알면 알수록 남편의 죽음이 석연치 않습니다. 솔직히 아기가 나중에 커서 아빠 어떻게 돌아가셨냐고 얘기하면 저도 진실을 알아야지 아기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조 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시 30분 안전망 설치 작업을 하던 중 7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1시 34분, 신세계 측이 회사 지정병원인 효성시티병원에 신고합니다. 1시 41분, 효성시티병원 구급차 현장 도착. 그런데 병원 구급차는 아직 의식이 있는 조 씨를 이송하지 않습니다. 1시 43분, 지나가던 사람이 119에 신고합니다. 1시 50분, 119 구급차 현장 도착. 1시 54분, 119 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조 씨는 해운대 백병원으로 이송됐고 수술 도중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이송까지 24분이 걸렸습니다. 먼저 도착한 지정병원 구급차는 왜 조 씨를 이송하지 않았을까? 신세계는 왜 병원에만 신고를 했을까? 119 신고를 신세계 측이 아닌 행인이 한 이유는 뭘까? 사고 당시 119 구급대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조 씨가 머리를 부딪힌 H빔 옆으로 혈흔이 선명합니다. 인동맥을 끼고 있었는데 머리 쪽에 저기 골절 조심해 주고 아무래도 그 머리 쪽에 이제 다치게 되면 지금 증상들이 나온다니까. 신세계 측이 사고를 신고한 효성시티병원은 척추관절치료 전문병원. 응급실이 있지만 조 씨의 머리 부상을 치료할 수 있는 신경외과 의료진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세계 측은 지정병원인 효성시티병원을 통해서도 응급처리가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지정병원 차로 왔다고 해서 지정병원으로 이송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환자 상황에 맞게 거기에 그 응급
조치를 해서 그 해당 병원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효성 시티병원 측의 말은 다릅니다. 안전 챙기다가 하여튼 맨 처음 갈 때 우리 이야기를 꼭 해요. 만약에 두 분 선생님 건강이 의심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119로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또 회사 쪽에서 안에 내부적으로 좀 곤란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험성이 문제 크기 때문에 이 사람 부상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어떤 병원에 지금 가장 빨리 우리가 어떤 병원의 재원, 자료, 그러니까 병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까지가 전부 다 응급구조체계의 역할에 들어가는 거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119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장 빠르게 출동을 해서 현장에 올 수 있는 것도 119고요.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하고 119에 전문적인 응급구조사가 와서 이 사람의 부상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서 사실 또 그걸 제일 잘할 수 있거든요. 신세계 측이 사고 직후 유족들에게 공개한 사고 경위서입니다. 지정 병원에 구급 요청을 하고 현장 근로자가 119에 신고했다고 나옵니다. 신세계 측 현장 안전 책임자도 병원과 119에 같이 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위중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에서는 빨리 병원이랑 그 저기랑 그 구급 119랑 해가지고 전화를 하고 나서 구단을 하는 게 저의 하지만 뉴스타파가 입수한 해운대 소방서의 동향 보고서에는 전혀 다른 말이 쓰여 있습니다. 119 신고자가 구급대원과의 통화에서 현장을 지나가던 중 추락 환자가 있는데 현장 관계자들이 신고도 하지 않고 다른 조치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119로 신고했다는 말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취재진이 소방서 보고서를 언급하자 신세계 측은 말을 바꿨습니다. 119 신고를 또 안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물론 이제 저희 직원이 했나 안 했나 이제 뭐 그 악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해도 아직은 소방서는 어찌 그쪽에서 어떤 뭐 자료 제출을 안 합니다. 회사에서는 너무 솔직히 계속해서 말이 다르고 거짓말을 또 하고 계속해서 사고를 은폐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차에 달린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구급차가 현장에 들어가자마자 신세계 측이 현장 문을 닫습니다. 구급차가 급하게 다시 병원으로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를 본 119 구조대원이 문 쪽으로 다가가자 그제야 문을 다시 엽니다. 심지어 119 구급차보다 먼저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현장 문이 닫혀 있어서 문 밑으로 기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차량 119 출동했을 때는 그 검사 현장 문 다 닫혀 있었네요. 게이트 문 이제 일부 다 관다 아닙니까? 예. 1번 게이트, 2번 게이트, 3번 게이트 쪽에 남는 거. 예. 갔다 오실 거 있는데 거기 뭐 큰 차 왔다 갔다 이렇게 열어놓아요. 예. 열어놓는데 문이 닫힐 때는 닫혀 있었다. 닫혀 있는 상태로 한 이 정도 깊이 밑으로 뛰어서 들어갔거든요. 신속한 구조로 부상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사고 현장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 먼저였다는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뭐 그런 걸 은폐하려고 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요즘 SNS도 뭐 발달돼 있잖아요. 뭐 조금만 해도 뭐 바로 떠가지고 몇 초만에 뜨고 그러는데 의도적으로 뭐 할 그건 아니고. 신세계백화점 증축공사 현장은 집안 치마 등의 문제로 사고 발생 전부터 공사가 부분 중단 상태였습니다. 인명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공사 전면 중단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세계 측이 119에 신고도 하지 않고 지정병원만 부르고 사건 현장을 가리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정병원이 실제 건설 현장뿐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지정병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작업 중 발생한 손상이나 작업 중 작업과 관련된 질병인 경우에도 산재로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공상으로 그러니까 회사랑 얘기해서 치료만 진행하는 경우가 꽤 많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정병원을 설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용주와 계약을 맺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사고가 일어난 과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 외벽에서 작업을 하던 조 씨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끈 고리를 지지대에 걸었습니다. 돌풍으로 조 씨가 넘어졌고 고리를 걸어놓은 지지대가 버티지 못하고 빠졌습니다. 신세계건설의 작업 매뉴얼에 따르면 지지대를 고정할 때 전용 클램프를 사용해야 했지만 임시로 철사를 사용했고 이 철사가 끊어진 겁니다. 사고 당일 운송 문제로 전용 클램프가 늦게 도착했고 대신 철사로 지지대를 고정했다고 신세계 측은 밝혔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신세계 측 현장 안전 책임자는 작업을 진행하면 안 되는데 하청회사의 작업자들이 자의적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이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지지대가 안전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작업 전에 사업주가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신세계 측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평소 작업장 안전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조치에 한해서는 저희가 뭐 부족함이 없죠. 최선에 가까운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 신세계건설의 핵심 건설 사업장에서 후진국형, 재래식형 재해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사고 자체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로 인해서 이제 유가족들이 갖고 있을 슬픈 생각하면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숨진 조 씨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 계약이 만료돼 지난해 초부터 신세계건설 하청업체에서 일했습니다. 추락사고가 발생한 2월 9일은 조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뉴스타파 정재훈입니다.